삼각형 ABC에 대하여 점 A 1,3이고 순분 AB의 중점 좌표가 이것도 그려보면 되겠죠. 에이, 1,3이고, B, 그 다음에 C. AB의 중점의 좌표가 2,M, 2,-1. 그리고 무게중심의 좌표가 3,1. 자, 이게 G가 3,1입니다.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D의 좌표를 구하여라. AC를 1대2. 1대2 이렇게 되죠. 이거를 D라 한다. 자, C의 좌표를 갖다가 A, B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2대1이죠. 2대1이니까 CA하고 2, A하고 2를 2대1로 내분한다 이러면 되죠. 그러면 3분의 4 플러스 A는 3이 되면 되죠. 3. A 플러스 4는 9가 되고 A는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B하고 마이너스 1. B하고 마이너스 1을 2대1로 내분한다.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1이 되죠.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3이 되죠. 3이 되고. B는 5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C의 좌표는 그죠? 5,5가 됩니다. 그죠? 이 5,5가 되기 때문에 이거 또 2대1로 또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D 좌표 구하잖아요. 그죠? D 좌표 이제 구하는 거는 5하고 1, 5하고 1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잖아요. 그럼 3분의 2 더하기 5가 되어서 3분의 7이 되죠. 3분의 7이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5하고 3, 5하고 3을 2대1로 내분한다. 그러면 3분의 2, 3은 6 더하기 5가 되죠. 3분의 11이 되죠. 그 D의 좌표를 구해라 했으니까 D는 그러면은 X 좌표에 해당되는 거 3분의 7, 3분의 11이 됩니다.